안녕하세요. 저희 메디아이 플러스는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벤처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과 관련된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메디아이 플러스의 창업자로 한국에서 약사로서 근무를 하다가 외국계 제약회에서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하게 됐고,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바이오 벤처에서 임상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것을 좀 같이 성장시키고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두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서비스는 임상시험과 관련돼서 임상시험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해요. 과거에 내가 해당하는 질환의 임상시험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가, 경쟁사들은 어떤 임상시험을 하는가, 어떤 제품들이 시장에 런칭되어 있는가, 어떤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이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전부 다 찾아야 되는데, 되게 노동집약적인 일이거든요. 하나하나 데이터를 가져가야 되고,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시켜야 되고,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들게 되는데요. 저희가 대신해 드립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디지털 가능수공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한 곳에서 모아서 볼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인 메디시라는 서비스를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서비스는 임상시험을 할때 인프라가 없는 경우에, 혹은 내가 인프라가 있더라도 빠르게 임상시험을 해야 할 경우에는 CRO라고 하는 임상시험 수탁 기관에 임상시험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임상시험을 대신해주는 수탁기관을 찾는 것도 약간 아날로그적으로 되어 있어요. 구글을 다 해야 된다던가, 뭐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된다던가, 컨설턴트를 사용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한 번에 좀 찾을 수 있도록 정말 그 준비 과정에 있어서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식으로 파이크로라고 하는 CRO를 찾아주는 서비스, 이두 가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바이오 벤처, 의료기기 회사,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 회사까지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를 찾아서 저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저희 회사 반응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해외 전시회가 다른 무엇보다 좋다는 거는 많은 바이어들과 실제로 저희 회사에 관심 있는 분들과 계속 지속적인 연을 맺어갈 수 있다는 건데, 저희 회사 서비스를 소개했을 때 생각보다 프랑스의 CRO 회사라던가 바이오 벤처들에서 임상시험과 관련된 데이터 큐레이션에 굉장히 관심을 보였고요. 큰 성과는 저희가 쉽게 만날 수 없었던 투자자분이 저희 부스에 찾아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투자자분들을 만나면 거쳐야 되는 관문이 되게 많은데, 전시회를 통해서 되게 투자자분들 중에 높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저희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두 번째 미팅까지도 잡을 수 있었다는 거, 이 점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과원에서 제가 창업을 준비하는 시기에 있어서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하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되는지, 어떤 팀원을 만나야 되는지 기본적인 교육들을 제게 가르쳐 주셨었고, 그러면서 창업을 시작하게 됐었기 때문에 저는 판교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말 예비 창업자일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성장시킬 때까지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 회사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는 글로벌 진출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국내 임상시험을 많이 유치하고 국내 바이오텍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거에 저희가 크로스보더로서 자리를 잡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가 꿈꾸는 것은 아마존과 같이 임상시험계의 마켓플레이스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이나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대 같은 경우에는 원마켓이라고 하거든요. 환자들에게 있어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에 있어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임상시험계의 아마존으로서 실제로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바이오텍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의 자리를 잡고 싶습니다.